메타인지 큐! 호기심 갖기. 내 머릿속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뇌는 어떤 일을 하는 걸까? 메타인지 온! 탐구하기. 우리 머릿속에는 뇌가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뇌는 무슨 일을 하는 걸까? 뇌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명령해요. 보고, 듣고, 기억하고, 운동하는 일까지 뇌의 명령을 통해 할 수 있어요. 읽고 쓰기, 감정 조절하기, 그림 그리기, 운동하기, 노래 부르기, 보고 듣기, 맛보기, 생각하기. 아하!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뇌가 명령한 것이었구나. 메타인지 온! 경험하기. 뇌모자를 만들어 뇌가 하는 일을 알아보아요. 준비물, 뇌모자, 뇌기능 스티커. 스티커를 보며 뇌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아요. 뇌모자에 뇌기능 스티커를 붙여요. 뇌는 어떻게 생겼을까? 뇌는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져 우리 몸에 다양한 일을 하고 있어요. 대뇌는 가장 크고 구불구불한 주름이 많아요. 생각하는 모든 활동을 명령해요. 간뇌는 뇌 가운데 깊숙이 있어요. 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듣고, 만지는 느낌과 정보를 대뇌로 전달해요. 중뇌는 간뇌 아래에 있어요. 눈이 움직이도록 명령해요. 손에는 머리의 뒤쪽에 있어요.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고 넘어지지 않게 균형을 잡도록 명령해요. 뇌가 내린 명령을 뉴런이라는 세포를 통해 몸으로 전달돼요. 메타인지 업! 확인하기. 우리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나요? 우리 머릿속에는 뇌가 있어요. 뇌는 우리 몸이 다양한 일을 하도록 무엇을 하나요? 뇌는 우리 몸의 다양한 일을 명령해요.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에게 천재라고 불리는 과학자예요. 호기심 많은 아인슈타인은 다양한 과학현상에 관심을 가졌어요. 아인슈타인은 큰 노력과 연구 끝에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고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방정식이라고 불려요. 아인슈타인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풀지 못한 과학현상을 증명했어요. 그 결과 해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에게 주는 노벨상도 받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많은 이론과 공식을 만들어낸 천재 아인슈타인의 뇌를 궁금해했어요. 하지만 보통 사람들보다 특별할 것 같았던 아인슈타인의 뇌는 평범했다고 해요. 그럼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똑똑했던 걸까요? 아인슈타인은 나는 똑똑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오래 연구할 뿐이다 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우리 뇌는 노력하고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는 만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고 해요. 우리도 아인슈타인처럼 자신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한다면 뇌가 가진 엄청난 능력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